아우. 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최근에 3500도 새로 나오고 1650 슈퍼도 새로 나오면서 신제품들이 빵빵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CPU를 3500으로 할지 9400F로 할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희도 카톡이나 전화로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만약에 친구들이 물어본다 그러면 아무거나 써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지만, 고객분들이 물어보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제 게임에서 같은 1650 슈퍼를 사용했을 때 두 CPU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길지 않을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테스트 시스템은 화면과 같습니다. 3500에는 ASUS의 EX-A320M 게이밍 보드를 사용했고요. 9400F에는 MSI의 H310M 프로 VD 플러스를 사용했어요. 램과 그래픽카드는 같은 사양으로 구성을 했고, CPU 쿨러는 두 시스템 모두 잘만의 10X 옵티마 2를 사용했어요. 기타 소프트웨어 버전은 적어드린 걸 참고해주세요.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3500과 9400F 두 시스템 모두 겁나게 잘 돌아가요. 굳이 따지자면 3500이 평균 약 10프레임 정도 높네요. 이번 영상까지는 두 화면이 약간 다른데요. 다음 영상부터는 아주 확실하게 비교 가능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기대하세요. 다음으로 오버워치예요. 3500 시스템이 평균 2프레임 정도 높아요. 뭐 근데 뭐 이 정도 차이는 뭐 사실 동급으로 보시면 돼요. 다음으론 빠지면 섭섭한 배틀그라운드예요. 배그에서 3500이 약 3프레임 정도 밀리는데 오버워치에서 약간 앞섰던 차이만큼 약간 뒤처지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차이는 그냥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콜 오브 듀티 모던 어페어예요.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라이젠 시스템은 오늘 보여드린 구성에서 램오버가 가능하지만 인텔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램오버를 했을 때 국민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램오버 하니까 성능이 엄청 올라갔네요. 정리하겠습니다. 게임에선 3500이랑 9400F랑 거의 비슷한 동급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확인하셨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가격에서는 3500이 9400F보다 만원 이상 더 저렴해요. 그리고 두 시스템을 같은 수준으로 맞췄을 때 3500에서는 램오버가 가능하잖아요. 가격과 성능 모두 라이젠 3500이 압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9400F는 뻥 하고 쳐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간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삿대질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삿대. 너 임마, 이게 삿대질이지. 제가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포인트를 찝어주는 거예요. 이게 삿대질입니다. 자꾸 삿대질 한다 뭐라 하지 마세요. 상처받아요.